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, 선거 다음 날과 그 다음에 이어엔드까지의 어느 주식이 가장 많이 뛰었는가라는 그 재미난 기사가 나왔어요. 역사적으로 8년 전 얘기인데,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이것이 다시 리피트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은, 그래도 지난 역사를 한번 pay attention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주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. 첫 번째는 잘렸습니다마는 선거 후 11월 6일 날 주식이 뛴 퍼센이지고요. 그다음에는 11월 7일부터 year end까지 주식이 뛴 퍼센이지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심볼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November 7th부터 year end까지 주식이 얼마나 뛰었는가 62%, 56%, 34%, 40% 이렇게 뛰은 주식들을 한번 보시고 이것이 리핏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더스트리얼 쪽과 그다음에 잘 아시는 엔비디아 쪽과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는 그